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라스베리 파이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에다가 센서를 단다. 우리 경우는 이제 NMR 센서죠. 여기서 센서의 의미는 주로 작고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 뜻을 주로 사용하죠. 그러면 이제 저 NMR 센서에다 뭔가 보내고 센서에서 뭔가 받아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받는 송신과 수신은 일단은 아날로그로 가장 쉽게 만들자. 요게 버전 1 가장 쉽게 만드니까 초딩 버전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즈베리하고 아두이노 두 가지 일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요 비글본 블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펄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펄스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 그렇게 좀 바꾸죠. 그래서 여기 DDS에서 그걸 켰다 껐다 하는 RF 스위칭을 하는 것에서 그 DDS의 신호, 그 주파 신호를 펄스 프로그래머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펄스를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구조를 바꿨죠. 다음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 작업을 전부 우리 컴퓨터에서 하면서 우리 쓰는 일반 컴퓨터요. 윈도우 10, 뭐, 이런 거겠죠. 거기서 하면서 예를 들면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의 대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준비들을 전부 해야겠죠. 그리고 그 준비에는 인터넷 작업도 포함이 되죠. 즉, 여기 라스베리에다 인터넷이 되게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 또는 비글본에서도 같은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런 휴대전화로도 할 수가 있겠죠.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로 만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NMR을 제어하고 신호를 보고 또 분광선 스펙트럼을 보고 MRI 경우에는 촬영한 영상을 보고 이런 걸다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요 아날로그 회로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자이링스 회사의 진큐 칩을 쓰도록 하죠.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리얼타임 암보드 ARM 요 비글본도 사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알두이노 대신에 MSP431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주파 쪽이 하나, 그 다음에 영상장치에 X, Y, G 각각 하나. 그래서 MRI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고주파 장치만 쓰는 거는 NMR이겠죠. 요 좌석이 우리는 연구 좌석으로 쓰는 게 차이가 있고 좀 작게 만드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MRI 경우에는 요 라떼판다라는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좀 써볼까 해요. 그럼 컴퓨터가 모두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근데 AI 한번 얘기했었죠. 요건 비글본 블랙이고 요건 비글본 화이트 또는 비글본 AI, BBA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요걸 쓰면은 특히 MRI 경우에는 촬영한 영상으로 진단하잖아요. 그 의사 역할을 인공지능은 할 수가 있다. 또는 수술도 할 수가 있겠죠. 욕심이 좀 많죠. 그래서 MRI 센서를 또 만들어줘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 전전번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일이, 영상 코일이 페어로, 짝으로 세 개가 들어와야겠죠.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 80번째입니다. 이제 요 RF 스위치를 써서 펄스 만드는 거를 요 펄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펄스를 만드는 거, 즉 버전 1에서 하던 거보다 조금 진보된 형태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시스템 조립의 관점인데, 라스베리가 마스터가 되고 아두이노가 슬레이브가 돼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둘 간의 대화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DDS,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 요 AD9850을 썼었죠. 그거를 알두이노로 제어를 해서 고주파가 나오면, 이거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잖아요. 그 신호를 곧장 ADC에 넣어서 라스베리를 돌려주는 걸 했었죠. 요 라스베리는 아날로그 입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요런 곧장 발생한 신호를 곧장 수신 쪽에 넣어주는 걸 우리가 루프 백 테스트라고 그렇게 불렀죠. 근데 그거를 이제 루프 백을 하지 않고 요 RF 스위치에다가 이쪽에 집어넣어주면은 이쪽이 요 스위치니까 킬 때는 나오고 끌 때는 안 나오겠죠. 단순한 스위치인데 이게 고주파니까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트리거 켜주는 거를 요 핀으로 했죠. 요 핀에다 트리거를 해주면은 스위치가 이쪽이 켜지고 요 다른 핀을 쓰면은 스위치가 이쪽으로 켜지는 거죠. 우리 경우에 뭐 요것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NMR 센서에다가 넣어주면은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 신호를 왜냐면 Face Sensitive Detection을 했죠. 위상 민감 검출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죠. 근데 요 ADC를 제어하려면은 요 라스베리엔 없으니까 요 ADC를 다른 알두이노로 또 제어를 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하나로 하는 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좀 시도를 했었는데 알두이노 우노에서는 좀 어려웠고요. 알두이노 듀에 여기서는 가능한가 하고 해봤더니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쓰죠. 즉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 송신, 수신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RF 스위치로 이제 갈 차례잖아요. 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걸 또 이제 펄스 프로그램을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DDS는 똑같은데 펄스 프로그램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믹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DDS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주파가 잘 못 그리니까 계속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온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요 펄스 프로그래머가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디지털 펄스죠. 이렇다면은 요 두 개를 믹싱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요 고주파가 꺼 있다가 켜지고 간격을 좀 다르게 했는데 사실은 같아야죠. 밑에 있는 거랑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펄스 시퀀스를 고주파 펄스 시퀀스를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특히 MRI에선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번에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가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많죠. 그러니까 요 대화 문제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하지만 우리가 또한 요 센서, 요 자석을 조립하는 거, 조립자석의 모사, 시뮬레이션도 하다가 중단돼 있고, 그 다음에 SD카드가 요 라스베리에도 쓰고 비글볼에도 쓰고 요 진큐에도 쓰고 등등등. 그래서 SD카드도 지금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고요. 또 요 아날로그 회로도 요번에 이렇게 펄스 프로그램 쓰는 거를 도입했지만은 요것도 특히 페이스 센서티브 디텍터 포함해서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의 대화가 여기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두 역할을 혼자 하니까 그 칩 안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하여튼 일단 요 부분들은 잠시 제껴두고 일단 비글본을 켜긴 켰으니까 그 다음 거 비글본은 준비하자. 즉 우리 알두이노 준비했고 비글본에서는 이제 본 스크립트는 Node.js 라이브러리인데 Node.js는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이다.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될 얘기가. 그런데 이 비글본을 준비하기 전에 요 비글본 준비한다는 거는 본 스크립트 하는 거잖아요. 본 스크립트. 스크립트 하기 전에 커맨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쉘 커맨드를. 그래서 다시 또 유닉스 쉘, 유닉스 라이크 쉘인 리눅스 쉘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커맨드를 먼저 해야 되죠. 우리 이 커맨드 하기 전에 또 이 쉘이란 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이 쉘이라는 거는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 쉘이라는 거는 UI다, 유저 인터페이스다. 무엇에 대한 거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즉 OS에 대한 UI가 쉘이고 그 쉘의 쉘은 커맨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은 다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예전에 선사시대 때는 터미널을 이렇게 그냥 깡통 터미널을 썼었죠. 유닉스 시절에
옛날 지금도 뭐 유닉스 물론 쓰고 있지만 그리고 요 그 유닉스에서 쉘은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유닉스 라이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다. 유저 인터페이스 UI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요게 전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커맨드를 좀 보도록 하죠. 라스베리의 PuTTY, PUTTY, PuTTY 창이죠. 이건 띄워놨어요. 많이 이거저거 참조를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면 안 돼서. 우리 환경 변수라는 거 얘기 어디선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해보죠. 변수 얘기할 땐 달러 표시를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 유닉스 라이크, 리눅스 이런 데서는 저 대문자하고 소문자의 구분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대문자로 PATH, 패스죠. 경로. 요 환경이죠. 그 디렉토리 이런 것들의 이제 경로. 그거를 엔터해 보면 이렇게 그 유닉스 라이크 쉘에 대한 경로들이 있어요. 배쉬라는 것도 있고 또 뒤쪽에 보면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네요. 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로가 나와요. 환경 변수는 변수는 달러로 하고 환경 변수는 대문자로 하네요. 그래서 PATH가 대문자로 썼네요. 요거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커맨드. 전번에 ls라는 거 했었죠. 전체를 리스트 하는 거. 그리고 해야 될 게,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파일들이냐, 또는 디렉토리냐. present working directory, pwd. 제가 지금 눈이 지금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찾지 못해요, 빨리. 양해해 주세요. 아, 홈 파이에 있네요, 지금. 그럼 이 위쪽에는 없나? 궁금하죠? 그때는 change directory 하고 지금 그리고 또 그 위에 점점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랬더니 홈까지 올라왔네요. 파이에서 홈까지. 여기 파이에서 홈까지.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죠. 요 자판의 화살표 위로 하면 다시 나오죠. 다시 올라가 보면 루트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PWD를 해보죠. Present Working Directory. 루트 맞네요. 맨 시작하는 루트, ROOT.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현재 루트니까 여기서 ls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나 파일이 있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홈에 파이 유서로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홈으로 한번 가보죠. change directory home, H-O-M-E. 홈으로 왔네요. 여기서 ls, 뭐가 있냐 하고 보면은 파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파이로 가면 아까 했던 이것들이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지 말고. 그럼 지금 또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를 바꾸는데 이렇게 물결 표시하면은 요거는 현재 디렉토리. 그럼 여기서
PWD 해보죠. 현재 디렉토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 유서로 시작했으니까 홈에 파이 유서, 홈 파이까지 내려가네요. 요게 체인지 디렉토리 물결. 그러면 cd하고 아까 루트가 요거였잖아요. 루트. 여기서도 루트 이렇게 한번 루트로 갈까요? 이거 PWD 해보죠. PWD. 아, 로또클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 내가 이제 파이 유서니까 내가 사용하는 대로 가자가 여기로 CD 루트고, 그다음에 CD 물결, 요게 그 파이 사용자로 가자, 홈에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루트로 가자, 그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면 점점, 이렇게 세 개가 되네요. 그럼 change directory 됐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용도가 많은 거를 조금 해볼게요. 저 기본적인 거면 얼추 되죠. df라는 거, df-h. 이거 무슨 디렉토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부트 디렉토리가 52% 써서 23메가가 사용되었다. 전체는 44메가다. 이렇게 나오네. df가 뭔가를 알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man, manual df 치면은 df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네요. report file system disk space usage. 디스크 공간을 사용한 파일 시스템을 보고한다. 방금 전에 본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만. 그래서 일단 빠져나갈 때 Q를 치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DF가 뭔지 알았고, 그게 뭔지 알고 싶을 때 매뉴얼로 아는 거. 또는 df치고서 요게 궁금하니까 마이너스 도와줘 help 요렇게 해도 되죠. 끝까지 다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위로 올려서 봐야 돼요. 요 df라는 거는 show information about the file system on which 어쩌고저쩌고, 아까 파일 시스템 그 사용한 거 그걸 보여준다, 뭐 그 얘기겠죠. 조금 설명이 다르네요. 근데 하여튼 파일 시스템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용된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되죠. 그냥 마우스 휠로 돌려가지고. 다음에 여기서 비글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비글본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Advanced IP Scanner 나는 기억하지만 요거 지금 잘 제 시스템 모르시니까 요걸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있나? Advanced IP 여기서 찾아야겠네. 이게 더 빠르겠네요. Order까지만 치니까. 요거를 스캔하면은, 요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거기서 나오네요.
여기 빅을 본 192.168.0.40이네요. 잠시 비키고 여기서 그 빅을 본으로 들어가려면은 SSH 하고 빅을 본의 유서를 제가 루트로 해놨어요. ROOT. 그러니까 새로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원래 처음부터 나오고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골뱅이하고 그게 비글본으로 되어 있겠죠. BEAGLE 비글본 엔터. 자기 보니까 그 IP 스캔을 했으니까 IP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SSH 사용자 ROOT 골뱅이 192.168.0.40. 다행히 기억하네요. 들어왔어요. 빅글본 이게 맞는데 아까 왜 안 되는지, 스펠링이 틀린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요 샵이란 커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라스베리랑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나가죠. 연결은 해봤으니까 이 XIT 나왔어요. 여기는 달러잖아요. 달러고 여기 비글본에서는 요 샵으로 나오고 커서가. 근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까 그걸 했었나? 요거 나온 김에 요걸 하죠. 요 라스베리에서도 슈퍼 유저,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관리자 이 권한, 이 슈퍼 유저 두거든요. 수도. 그리고 SU 하면은 이거는 그 중에서도 루트 관리자, 최상위 관리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라스베리에서도 이렇게 샵으로 되네요. 요 아까 비글본에서 샵한 것처럼. 그러니까 비글본은 애시당초 최상위 루트 관리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라스베리에서는 요 수도하고 SU를 해야 요 샵 최상위 관리자로 들어가는 거죠. 관리자로. 요게 나오는 게 Q던가? 결국 잠깐 먹어요. 금방 해도. Q는 아니고, Q인가? 아니고, X인가? EXIT. 맞네요. 그래서, 그 슈퍼 유저, 최상위 관리자, 그 중에서도 루트 관리자는 SU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 자신의 IP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 도스에서는 IP config 였는데 여기서 IF로 IF config. 그러니까 여기 나오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IP 주소 여기 나 192.168.0.7이네요 제게.
비글본 가가지고 저거 한번 또 해볼까요? SSH 아까 루트 유서에 아 이게 루트 유서로 돼 있어서 샵 그 저 프롬프트가 나오나 보네요. 골뱅이 192.168.0.40 글본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런지 까먹었네. 이거 이미 슈퍼 유서니까 IP 주소 하는 거 있었죠. ifconfig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곧 나아질 거예요. 이것도 되네요. 똑같이 여기 나오네요. 인터넷 USB 0, L0 여기 있네요. 에더넷 0 0.40으로 나오네요. 여기 아까 엑시트로 나갔었죠? EXIT 다시 라스바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원래는 요 따로 들어가도 되죠. 따로 그러니까 라스베리에서 IP 주소 갖고 비글본에 들어가도 되고 그냥 비글본은 따로 열어도 되고 그러니까 푸티 안 보이니까 굉장히 깝깝하네요. 요거 푸티 다시 열어볼까요? 여기 뭐 자동으로 다 허둥거려 있는데 새로 열어서 제가 비글본을 여기 해놨네요. 주소를 로딩하고 열어라. 또 열리네요. 요건 아마 그 멀티코어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코어에 thread, thread로 열렸다고 생각이 되네요. robot. 네, 똑같이 열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해봐야 될 게, 이거 뭘 했나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네.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많은 걸 해볼까요? 요것도 요건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니까 다시 라스베리로 와서 ls 우리 맨 처음에 한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전체 디렉토리들이 다 뜨죠. bin 뭐 dev lib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걸 좀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ls all 마이너스 하고 all 할 때 a 그거를 리스트 해라, L.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나오고, 지금 여기서 디렉터리 이름은 이쪽에 나오잖아요. 이쪽에 나오는데, 지금 뭐, 크기나 날짜 쭉 있고, 요게 이제 그 사용자 그룹에 따른 요 X는 실행할 수 있다. R은 뭐 리드 할 수 있다. 또 W는 라이트 할 수 있다. 뭐 그런 구분인 것 같아요. 요 그룹별 요거는 좀 조금 이따 할게요.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근데 저거를 또 조금씩 열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안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로 다시 부른 다음에 요 파이프 커맨드를 쓰죠. 거기에 모 조금씩 조금씩 아니네요. 원래 조금이니까. 그러면은 홈 지금 있는 데가 PWD 루트니까 홈 파일로 가죠. 체인지 디렉토리 물결 파일 유저로 가는 거죠. 홈에 있는 네 확인하니까 맞아요. 여기서 방금 했던 거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워낙 많으니까 뭐로 나오죠 여기. 그래서 엔터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때 너무 많아서 한 페이지에 다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more 다시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 파이프라는 요 커맨드는 앞에 있는 거의 출력을 뒤에 있는 거의 입력으로 삼는다 하는 굉장히 좀 유용한 커맨드죠. 그래서 뭐가 있니? all a 리스트해라 하는 거의 출력이 너무 많으니까 요 뭐라는 명령어 조금씩 볼게 하는데 넣으면은 조금씩 볼 수가 있었죠. 엔터 칠 때마다 조금씩 나오니까 그렇게 보는 게 이게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요거까지만 해야겠네요.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언제나 얘기했던 걸 뭐 조금도 못해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내가 여태까지 어떤 명령어들을 입력했었나 하는 거 알고 싶을 때 역사를 보여줘. 히스토리 맞죠? 1631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뭐 이거저거 했어요. 명령어를. 요 명령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전번인가 어떤 여성분이 만들어 놓은 저 튜토리얼 영상이 한 거의 100개 됐잖아요. 굉장히 그걸 다 보는 거는 좀 다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원래 이런 거 우리 C나 C++도 한 시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쉘 커맨드는 좀 알면은 상당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몇 개만 더 고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정도 더 할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던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맨드 조금 했어요. 그리고 C쉘에 대해서 전문을 했었죠. 이렇게 C쉘이 예제를 한번 보니까 그 본쉘하고 C쉘 이 본쉘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본쉘은 라스베리 허던 게 많이 열어놔가지고 요거는 이거 어떻게 이건 빨간 보드 같네요.
방금 전에 찾는 게 하루 종일 했더니 좀 피곤해졌나요, 벌써? 눈도 안 보이고. 다시 찾았어요. 요게 이제 본쉘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서 아까 환경 변수 얘기할 때 패스라는 게 있었죠. 달러 변수를 만들 땐 달러를 치고 다음에 패스 대문자로 PATH 그러면 여기 배시드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고 쭉 경로가 나오는데 요거를 여기 요 배시 요게 바로 요 본쉘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본 어겐 요 사람 이름인데 요거는 본이란 사람은 헷갈려요. 유닉스 쉘의 맨 처음에 톰슨 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사람 이름이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쉘을 제일 먼저 쳤 사람은 켄 톰슨. 그래서 톰슨의 이름을 따서 톰슨 쉘. 그게 이제 선사 시대고 다음에 본 쉘이 나오죠. 본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가 C쉘이 Born Again Shell이 나온 다음에 C쉘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 C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BASH, BASH라는 게 Born Again Shell이에요. B-O-U-R-N-E 요거는 시간이 지금 좀 초조하긴 한데 많이 지나서 한번 쓰죠. 처음에 톰슨이라는 사람 톰 T-H 톰슨 요 사람이 쉘을 처음 했고 그 다음에 본이라는 사람 B-O-U-R-N E까지인데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본쉘이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는 C쉘이 그 다음에 나온 것 같아요. C쉘이 나오고 다음에 B-O-U-R-N-E A-G-A-I-N Born Again 요 위에 있는 본을 다시 했다는 얘기 같아요. 요 본이 다시 요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쉘이라는 것 자체 개념이나 또는 그 순서가 무지하게 헷갈려요. 근데 그 순서가 헷갈리면은 실제 각각을 할 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 순서라고 그럴까? 그 다음에 뭐 말뜻 이런 걸 좀 봤죠. 근데 이제 좀 더 C쉘은 어쨌거나 요 C쉘은 좀 더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저번 바로 전에 영상에서도 그 얘기했었죠. 여기 보면 뭐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 and if 우리 가끔 보는 문법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죠. if then and if 여기는 좀 아니에요. 본쉘까지도 근데 본쉘 지금 쓰는 건 본쉘이 아니고 본 어게인 쉘. 그래서 그거를 배쉬라고 얘기를 하죠. BASH 배쉬 쉘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패스 했을 때 여기
배시 여기 나오는 거죠. 아유, 제가 가려버렸네. 배시. 그래서 우린 지금 배시 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 쉘을 다음번에 또 해야 되고, 그 전에 쉘 스크립트를 먼저 해야 되겠죠. 요건 방금 전에 그래모 요소가 좀 들어간다고 그랬죠. 좀 더 C하고 가까운. 그 전에 쉘 스크립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커맨드 했으니까 커맨드를 여러 개 넣어서 파일 만들어가지고 파일로 하는 거, 쉘 스크립트. 막 휘갈겨 써서 한 종이 한 장에다 막 써서 한 파일 만들어야 되죠. 쉘 스크립트. 그 다음에 파이썬도 역시 C 다음에 파이썬, 또 그것도 쉘 스크립트잖아요. 또는 파이썬, 그러니까 파이썬 쉘 스크립트 그러면은 전번에 얘기했던 인터프리터 언어로 하는 거고, 파이썬 프로그램 하면은 그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두 개가 좀 다르죠. 하나는 대화식이고 하나는 파일을 만들어서 컴파일을 해서 execution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야 할 길이 또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스크립트죠. 그 다음이, 그러니까 저번에 본 스크립트 얘기 끄는 게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번에도 구독하고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